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길고 실속 있게 쓸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봐주세요. 나이에 따라 시간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뇌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연령대별 실험 대상자에게 시계가 없는 상태에서 3분이 지난 시점을 표시를 하게 하고요. 실제로 경과 시간을 체크했다고 합니다. 실험 대상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3분의 시간보다 더긴 시간이 흐른 후에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이 더 빨리 진행된다고 느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나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의 뇌에 기저핵이라는 구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생성이 되는데요. 도파민이 생성되는 활성도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를 달리 인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활성도라는 것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양과 실제 신경세포에서 작용하는 효율을 반영한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뇌 기능이 떨어지고 도파민의 활성도가 약해지면서 시간의 흐름과 속도 인지가 무뎌진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긴 시간을 더 짧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랑을 하거나 어떤 강렬한 경험을 할때 분비가 많이 되는 물질인데요. 예를 들면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극한 체험을 할 때나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거나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이런 격렬한 활동 속에서 우리는 실제 시간보다 더긴 시간이 흘렀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실험도 했다고 해요. 5분 동안 스카이다이빙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느꼈냐고 물어보면 실제 5분보다 더긴 시간, 한 6분에서 7분 정도가 흘렀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만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잖아요. 이 유한한 수명을 길게 하려면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더 오랜 시간으로 느끼게 하는 것일 거예요. 하루나 한 달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더 길게 느끼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인생을 더 길게 느끼고 실속 있게 쓸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도파민 생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뇌혈관 질환이나 퇴행성 뇌질환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할때 강렬한 자극을 줄수 있는 운동이나 활동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신체 활동 외에도 즐거움이나 사랑 등의 정신적인, 감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시니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같은 시간이지만 주어진 시간을 더 알차고 보람 있게 채운다면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 2막의 삶을 선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중요한 사랑을 제 채널에도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